수밖에 없는데. 온 마을이 그냥 동네 분위기 좋아요. 흥나잖아요. 뮤직비디오예요? 저소들도 그냥 귀가 호강하네요. 아사도 바꿨어요 지금. 예. 듣다 보면 저절로 그 매력에 반하지 않을 자가 없다. 내 돌의 실력도 괜찮죠? 그렇게 날이 저물고 집에 돌아와서도 밤늦도록 악기를 손에서 내려놓을 생각을 않는 아저씨. 여러분 낮엔 이웃들을 위해서, 지금은 혼자만을 위한 시간이다. 재밌죠. 피곤하긴. 이런 거 부를 때는 많죠. 잃어버리는 사람도 생각나고. 7년 전 나이 60에 악기 사랑에 푹 빠지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. 척추암을 앓던 아내가 끝내 세상을 등지고 혼자 남겨줬던 아저씨. 아내가 떠난 뒤 몇 년을 아저씨는 살아갈 의지마저 잃은 채 보내야 했다고. 마루를 잃고 나니까 내 집이 아니더만 여기가 무서워요. 집이 들어오는 게. 내가 일반 매달리고 가정에는 서울에서 마루를 잃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. 그래서 많이 울었지. 자책감과 허전함에 괴로웠던 시간.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하나씩 늘어가는 것만이 살아갈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. 부단 열심히 지 끼고 자고 침대에 있어도 올라가 잡은 적도 없어요. 별로. 그냥 연습하다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자게 되고. 연주를 하면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된 아저씨. 외롭지 않지. 이렇게 이제 외로워 또 네가 달라주니까 참 좋은 거야. 이 음악이라는 게. 그 마음을 아저씨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. 아나리 동네 분들은 이석과 시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. 시작은 자신을 위해서였지만 음악 때문에 이웃을 돌볼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된 아저씨. 그래서 아저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누구든 언제든 부르면 달려가는 연주자다. 아저씨, 음악으로 다시 찾은 인생의 즐거움 앞으로도 많이 나누며 행복하세요. 평범해 보이는 영상 속 한 남자. 그런데 아이고 아마 의사들이 보기 굉장히 그 드문 그런 질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. 남들처럼 평범하게 걷는 게 소원이 될 줄 몰랐어요.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곳은 대전 광역시 한 식당. 안녕하세요. 애기 아빠 때문에 좀 저번... 남편분이요? 예. 형기 아빠. 예. 나와 보세요. 평범해 보이는 첫 인상의 남편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. 오. 그런데.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예, 괜찮습니다.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꾸만 휘청이던 몸은. 좀 앉아. 자리에 앉은 후에야
겨우 진정이 됐다. 앉으시면 괜찮나요? 어머니, 야.